안녕하세요. 매일 성경통도 묵상을 통한 은혜 나누기의 정소록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라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은 이사야 36장입니다. 이사야 36장 10절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사야 36장의 시대적 배경은 남방 유다의 왕은 히스기야가 통치를 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나라는 아수르였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자신에게 조공을 바치던 유다가 배신하고 애굽과 동맹을 맺은 사실에 분노하여서 아수르의 왕 산헤립은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쳐들어옵니다. 그때 산헤립의 최측근이었 랍사게를 보내어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36장입니다. 유다 백성들을 다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성 위의 높은 곳에서 랍사게는 유다 방언으로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협박한 내용을 요약하며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모독한 것입니다. 이사야 36장 10절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아수르 자신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예루살렘을 멸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 25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선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유다를 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종교적인 명분을 내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산헤립이 이렇게 주장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명령이 아님을 알고 있으면서 유다 백성을 동요시키기 위한 거짓말을 했거나 아니면 출애굽 과정에서 고라가 그러했던 것처럼 유다를 치는 것이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착각했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아마도 아수르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첫 번째 이유, 즉 유다 백성들을 동요시키기 위한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 작전은 성공을 거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히스기야가 말하기를 지금 이 상황을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에게 크게 동요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산헤립과 랍사게가 이렇게 악한 말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비록 이 말이 백성들의 마음을 동요하는 데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자신의 뜻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에서 세 번째 계명인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19장 12절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랍사게와 산헤립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함부로 내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랍사게가 유다 백성들을 협박하기 위한 두 번째 내용을 살펴보면 유다의 군사력을 조롱하고 히스기야 왕을 조롱합니다. 아스로 왕이 말 2,000피를 유다에게 주어도 유다 백성들 중에는 그것을 탈 자가 없다라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아스루 장관 중에 극히 작은 장관 하나라도 물리치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거듭 반복하여 말하기를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아스루의 산헤립은 유다 백성들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고 동요하게 하며 힘을 빼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사야 36장에 기록된 산헤립의 대변인인 랍사기의 그 말은 너무나 악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왕을 조롱하였고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36장을 읽고 있으면 마음이 너무 불편합니다. 우리는 악한 말을 내 입술을 통해 나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남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의 입술에서 나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악한 말을 했던 산헤립의 최후는 어떠합니까? 이 악한 말을 한 이후에 산헤립은 유다와 싸워보지도 못하고 자신이 뱉은 그 악한 말이 자신에게 고스란히 돌아갔습니다. 본국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귀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반란은 진압되지도 못하고 자기 몸에서 난 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자기 몸에서 난 아들에게 왕위를 빼앗기게 됩니다. 산헤립과 랍사게는 두려워할 뿐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망나니였습니다. 그의 무지가, 그의 오만방자함이 그들의 시야를 가려 두려워할 뿐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지경에까지 만든 것입니다. 사실 이 당시 아수르는 최강국이었지만 그들의 오만방자함이 멸망을 자초하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사건 이후로 아수르는 최강국에서 점점 세력을 잃고 국력은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는 두려워할 뿐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자는 두려워할 뿐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히스기야는 역사의 위기의 순간에 산헤립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헤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조롱한 것입니다. 나는 오늘 산헤립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히스기야로 살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위기 앞에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내가 비록 말로는 산헤립처럼 하나님을 비방하지 않을지라도 내 생각 속에 내 행동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고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허다한 잡신들과 같은 능력으로 생각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며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내가 입술로는 아닐지라도 나의 생각이, 나의 행동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할 뿐이 그 어떤 것이 있다며 그것 또한 오늘 산헤립이 지은 동일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어리석은 사내립의 신앙을 가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은 히스기야처럼 두려워할 뿐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겸손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